마음에 열광했고 그리고 따뜻했던 가족과 이웃의 정을 그리워했을 거라 믿습니다. 당시 대중문화의 코드에 청춘들의 로맨스를 담아 국민적 향수를 일으키며 대한민국 복고 트렌드에 이끈 주역! 저도 이 작품에 참여할 수 있게 돼서 너무나 큰 영광이었는데요. DBN 10 어워즈 콘텐츠 본상 응답하라 시리즈! TVN10 콘텐츠 본사. 자, 골든디스크 영희의 대사. 올해의 대사는? 짜잔! 1996년 봄, 내 첫사랑은 그렇게 갑작스레 시작되었다. 유정이한테 고백받았다. 만나지 말까? 넌 어떤데? 만나지 마라, 케라. 네, 시원이 좋아한다. 내니 좋아하잖아. 네 흑수로 좋아하거든. 우리 다시 예전처럼 편한 친구로 지내면 안 돼? 근데 내가 세상에서 제일 신경 쓰이는 사람은 뿐이다.